뭐임? 여러분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죠? 지난밤 저는 늑대의 향기를 맡고 말았습니다. 늑대는 옆에 늑대 있는데요? 옆에 늑대가 있는데요? 옆에 늑대가 있네요. 얘는 댕댕입니다. 얘는 아무튼 댕댕이고 그 녀석은 끼끼님이었습니다. 끼끼님은 검은 늑대예요. 아니 끼끼님이 검은 늑대라고요 얘? 개인의 원한으로 그렇게 쳤던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응 나가 캔들어 같이 나가. 직업 안해줬네. 헐. 뭐야? 띵띵탱탱. 자 정숙 정숙 하세요. 시장님 얘기하신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시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직책을 맡은 이상 이 자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명을 죽입시다! 한 명을 죽이자고요? 한 명을 죽이면 됩니다! 쫀득훈! 누군가 방어를 해준 걸로 봐서 확실한 우리 국가의 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의심되는 한 사람 아까부터 말이 없는 마젠타 네! 혼자서 뒤에서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지 말을 숨기는 사람은 절대 우리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젠타 당장 지금 캠 키고 제로투를 춘다면 이번만큼은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거 저기 시장이 사심충인데 시장부터 죽이죠, 동의합니다. 뭐라 꼬라서 웃어 이거. 잠시만요. 죄송해요. 쫓아 내려와줘 새끼 저거. 쫓아 내려와줘 저거. 빨리 나를 죽여. 장님 그거 아세요? 뭐요? 의사는 연속으로 힐을 못해요. 안녕히 계세요. 제발. 시민 여러분, 네? 네? 국방장관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 깊게 통감. 잠시만요. 지금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합을 죽이지 마세요. 저 이제 홀몬도 아니란 말이에요. 뭔 소리야 그게. 미친놈. 뭔 소리 치는 거야. 괜찮아네. 죽이면 안 돼요.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최우선 그 실드병 누구야. 그 친구를 지켜야 되거든요. 경기도 남아요. 시민님, 저 독재자입니다. 저 독재자. 독재자가 자랑이야? 여기 민주주의야? 어? 헐. 어? 야 정답이 나왔다. 누군데요? 누굽니까? 꽃핀. 어? 에? 저는 근데 뭐라 말을 하고 싶은데 진짜 시민이라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하였습니다. 역사가 어땠죠? 꽃핀의 역사?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바지 춤에서 총을 쏘셨습니다. 맞아요. 그래. 아니 정말 억울하지만 지금이야. 죽여버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무고한 시민입니다. 근데 치맛자락에 총 숨긴 거 봤어? 죄송하지만 이 중에서 네. 누구 한 명을 죽여야 됩니다. 태연아라 자기야 죽여버려. 자기야 좀만 기다려. 죽여버려. 와 진짜 말이야. 돌보기 형 이게 연승을 하네. 열이 빛나는 설레날씨. 안녕하세요, 김돌복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의 목소리와 함께 좋은 밤 되시길. 저희가 라디오 틀었어요. 인천에 거주하시는 김돌복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바대기와 청양고추를 주간 순대국밥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에요. 굉장히 부러운데요. 라디오 꺼주세요. 국물이 끝내줍니다. 그러면 오늘 다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요. 늑대 조심하세요. 이거 뭐지? 일단 뭐야. 자처하겠습니다. 저를 시장으로 뽑아주십시오. 저 시장 한 번만 해보고 싶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요. 아, 시장하고 죽이죠? 죽여! 잠깐만요. 아니 여러분, 제가 시장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네. 어허, 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한테 손가락 올려놓으신 분들 다 보고 있거든요. 저? 진우야. 어? 김돌복. 진우야. 고차비. 어허. 박준석. 진우야. 어, 이렇게 다들 막 손가락 내렸네. 오케이 굿. 다시 올렸네. 퍽유. 저기 김돌복님 저한테 퍽유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마디 할게. 예. 머싸가 저번에 가슴으로 추리를 너무 잘했나 보지? 왜 나한테 한마디 기소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핑맨님. 위험해요. 맞아요. 일단 여기서 제일 뽑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직업이 천사잖아요. 천사는 절대 뽑으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천사를 피해서 뽑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박준석을 추천합니다. 왜죠? 옷 보십시오. 예? 저 새끼가 어떻게 천사같이 생겼습니까? 공을 둘러쓰고 앞에 눈을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저걸 천사의 몰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신무잼 시민입니다. 진짜 구란 치고 다 걸고 저 신무잼 시민입니다. 아무런 근데... 능력이 없어요. 진우님 그냥 농사만 짓는 소장농입니다. 제가 1400만 600개의 미래를 보고 왔거든요. 그럼 죽으십시오. 미래를 너무 많이 봤네요 이쪽은. 이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었나요? 아, 오케이. 베이드? 베이드?
어? 게이드? 잠깐만 게이드? 게이드? 아니 은들아 시민 죽었는데 게이드이라고요? 그럼 이거 진우님 아닌가? 만약에 진우님 신스럽긴 한데 만약에 진우님이 시민이면 저 욕먹는 거 아니에요? 왜 나보다 안 하고 짓는 것보다 낫지? 아! 나 능력 못 써서 또 넘어갔어. 떨복 아니 그냥 김떨복이라서 게이드 하신 걸 수도 있긴 함. 어우 잘 잤다. 어젯밤 아니... 저희 마을에도 이렇게 반동 문자가 나왔네요. 어허...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네. 근데 여기서 전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아직 당신의 마음까지 타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닉네임이 빨갛게 보이는 사람이 둘이 더 있을 겁니다. 본인이 나와서 소신 발언해 주시면은 여러분 저희 마을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역겨우니까 저 새끼는 하늘나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래,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물렸지만 우리가 치료해 줄게. 넌 아직 사람을 죽이지 않았잖아. 맞아 맞아. 모두로 아니야? 진우랑 품에? 아, 어? 지금 딱 편든 사람 딱 3명인데? 100대 3명 편든 근데 저기요 쫀득님. 예? 시민이라고 해놓고 지금 무지성으로 자꾸 그렇게 투표하시는데 암만 봐도 그게 시민의 행보는 아니거든요 쫀득님? 어 불량 시민인데요? 불량 시민이면 지금 늑대한테 물려서 불량해진 시민이란 그런 거예요? 뭔 아니지만 말이죠. 불량 시민? 저 조금 삐뚤어질지도. 삐뚤어지기 전에 바로 잡아드려야겠네요. 더 이상 엇나가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쫀득님. 고차비 예리야 너 방구자. 아니 근데 이거 차비님 죽이면 둘이 바로 의심받아요. 그럼 내가 자살할 테니까 차비님으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몰자. 나 찍어. 어? 에? 여러분 뭐야, 이거... 답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뭐야? 저 왜 시장이에요? 내가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찍지 마세요 일단. 네. 아까 쫀득이랑 진우랑 투닥일 때 네. 진우가 물린 사람 나와라 했을 때 그 한마디 네. 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네 나와. 근데 네. 고차비가 계속 저에게 어? 왜 핑맨이 편들지? 이거 핑맨이랑 진우 아니야? 어? 임나님까지 편드네? 하면서 진우를 몰아간 사람이 고차비였습니다. 저는 임나님 얘기는 안 하고 처음에 핑맨을 얘기했었는데 네 진우님이 일단 가셨으니까 시민인 거잖아요? 근데 핑맨이가 계속 편을 아까부터 좀 과하다시피 자꾸 진우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도 다 봤는데 저렇게 판을 든 적이 없었는데 아니요 진짜 팀맨이에요. 왜냐면 아 뭐야 알아보세요. 이 둘이라면 지략가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빌드업을 차려서 네. 뭔가 큰 그림을 그렸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위해서 뭔가 판을 짰을 수도 있어요. 말이 길죠? 그건 영매입니다. 말이 길죠? 정말입니다. 진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로 말이 길죠? 시장이 뽑는 거예요. 모르실까봐. 죄송해요. 코카콜라 나왔어요. 죄송해요. 이거 코카콜라 나왔어요. 안돼. 저 진짜 누군지 목걸이기 써가지고 코카콜라를 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참, 진짜 죄송해요. 아 이거 코카콜라로 몰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누구 중에야 되지 이거? 자 그러면은 자 확정이 났습니다. 마젠타님이 아니면 핑맨 형이에요. 왜냐면 이제 나은 언니 일단은 아니야. 잠깐만요. 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핑크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심 부리고 싶어가지고 핀야를 지목을 했습니다. 일단 핀야는 아니에요 늑대가. 그리고 나은 언니 나은... 근데 얘기하면 늑대한테 죽여달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핀야가 지켜줄 거야. 왜냐면 난 핀야의 직업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아 뭐 늑대? 둘이 얘기를 뭐, 했다. 경비병? 늑대가 아니다. 마젠타 나 아니니까 마젠타네. 제가 너무 핀야는... 허술하다 진짜. 고생했어. 살려라 네. 핑맨! 내 비만 맛있게 맞다! 잠깐 늑대 아직 있는데요 이러면은? 왠지 꼬피님이 꽃감이 지키겠다고 쓰실 것 같으니까 꽃피님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꽃감이 살리실 것 같음. 됐다! 은사님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왜 지금 내 여자를 건져요? 이게 뭐 젠타님 유명하시죠? 젠타님 소름 돋았어. 저 임자 있는 몸입니다. 아 소름 돋았어. 저한테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 언니 대박 같이 하자. 함께 하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겼어요. 야 니네 뭐하냐 진짜.